다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젊은이 교회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 주간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제가 기도로 꽃피운 카네이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자녀들이 어머니의 아버님의 품에 꽃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걸 기도로 꽃을 피워서 달아드리자, 그런 뜻으로 시작된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첫째 날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미안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심정이 저렇게 아픔이 많고 또 저렇게 눈물이 많은가, 그런 아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철 아직 안 들고 또 믿음 생기지 않는 자녀인 것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 얼마나 귀한가, 그 영혼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한 청년들이다. 또 하나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모를 위해서도 자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에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녀의 눈물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일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영역에서도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정말 당연한 교훈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주 방상한 사람이나 또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님에 대하여 내가 불효하고 산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자책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효자예요, 저 사람은 진짜 효녀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온전히 공경해드리지 못하고 잘 섬겨드리지 못한 자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 둘째 아들만 불효자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겼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이해드리지 못한 불효자였잖아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분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님에게 잘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 됩니다. 때때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절대로 공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말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그 부모님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문제가 많아서 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다고 만약에 한다면, 부모님이 좋으시면 그러면 다 효자가 되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불효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효도하고 삽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가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가 바로 효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만약에 막혀 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부모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의 효도를 받을 만큼 그럴 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러니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고,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만 오래 기억하는, 우리는 본성상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반 세상이 가르치는 효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 풀어집니다. 부모님 관계 문제뿐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그 길의 끝에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길이든지 어디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그 끝에 목적지는 어디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에 너무나 뜨겁게 와닿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신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씀은 내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시며 좋아하실까? 아직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복과 은혜만큼은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들어봤다 그런 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천사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점이 믿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믿어지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또 재밌겠어요. 사장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아주 특별히 사랑한다고 그게 믿어지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즐겁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우게 바뀌겠습니까? 진짜 살맛이 나겠죠.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 보고 어린아이라고 말하면 아마 대단히 불쾌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은 다 버리셨나요? 제가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알고 가족들이 압니다. 나이는 들었어요. 이미 노인 대접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이 어린애 같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 어린아이 일이 어렸을 때 받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고집도 있고 성격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고 습관이 있어요. 마음의 응어리가 있고 마음의 분노가 있고 마음의 깊은 열등감이 있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고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 어린아이의 일이 버려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어려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내 속에 있는 응어리들,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옛날의 나쁜 기억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진짜 인생이 다 바뀌어요. 거기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특별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큰 기도원 예배당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입을 열었는데 그냥 아버지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참 놀랍지요. 아버지라고만 했는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제 마음속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없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지?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 그냥 다 마음의 해결받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열등감, 좌절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으로 속고 있는 것. 이 세상이, 아니 그 뒤에 마귀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래요. 이 세상은 사람이 그냥 진화되어서 존재한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에서 그냥 진화된 존재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열등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러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우수한 종자만 인류를 위해서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진짜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를 낳아줬냐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할 거라면, 이 정도밖에 능력이 없다면, 아니 부모님이 왜 날 낳아줬냐,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나요? 아니 이왕 낳아줄 거면 좀 제대로 낳아주든지,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든지, 좀 제대로 길러주든지, 좀 재산이라도 제대로 남겨주든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알고 싶으세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녀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아 본 적 있습니까?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보입니까?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 생각합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어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눈이 잃어버린 사람을 자녀를 되찾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하실 때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여동생이 어릴 때 어떤 친척 한 분이 아주 짓궂게 그 여동생에게 너는 업등이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냥 장난치고 하느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아이가 막 악을 쓰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다고,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친척이 괜히 거들기를 나도 봤어 이런 바람에 얘가 그게 그냥 진짜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데려온 아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피부가 좀 더 까무잡잡해요 식구들보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돌사진만 없어요. 증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데리고 온 아이구나. 그러니까 전에 엄마가 나한테 그랬구나.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엄마 혹시 나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학교 갈 때쯤 되면 혹시 엄마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 그 아이가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엄마는 아줌마고 아빠는 아저씨고 집에 와도 내 집이 아니고 진짜 엄마는 따로 있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랐어요. 누구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친구가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여동생을 보고는 금방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너는 그렇게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랑 똑같이 생겼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데려온 애인데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다닐 때와 똑같이 엄마랑 닮았다는 건지.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앨범을 꺼내가지고 엄마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걸 들고 거울을 보니까 붕어빵이에요. 정말 자기 얼굴이랑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엄마 사진을 들고 문을 팍팍 열고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내 엄마구나!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여동생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 달려오면서 엄마! 엄마가 내 엄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진짜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엄마가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순간, 의심이 전혀 없이 진짜 엄마가 내 엄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 그 여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그리고 이분은 내 엄마고 이분은 내 아빠고 의심 없이 믿어져. 가정의 기쁨, 그게 모든 것의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은 다 달리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가 아직도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맞나? 육신의 아버지는 별의별 뭐 분들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사랑과 또 인내하심이 많으신지, 긍휼이 많으신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 진짜 탐이 나는데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이면 값이 아무리 비싸도 그거 다 지불하고 갖게 됩니다. 만약에 비싸다 그래서 아유 비싸서 못 사겠네 그러면 진짜 갖고 싶은 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생각을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유기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맞죠. 자식을 얻으려고,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으려고. 그 무엇이 더 아깝겠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도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보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형편 따라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에게는 형편이 좋든 또는 어렵든 변함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십자가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게 돼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이 아무리 어렵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요. 내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 알게 될 때 그때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립니다. 어떤 부모님이셨어도 좋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든지 상관없어요. 내 부모님이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올해도 젊은이 교회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열렸는데 참 귀한 간증들이 있었어요. 어느 여집사님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 그때 젊은이 교회 특세에 참석했었을 때 있었던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 때문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집 나간 어머니로 인해서 어린아이의 상처가 심했어요. 청소년 시절까지 그는 정말 너무나 슬펐고 우울함으로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사야서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깊은 밤 성경을 붙들고 한참 울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혹여 나를 잊을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평안으로 이끄셨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젊은이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하였는데 첫날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자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상처 많은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알게 되었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두 분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자매는 어릴 때 어머님이 재혼하셨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딸에게 늘 화를 많이 내었고 그로 인해 이 자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여 집안이 편안치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졌고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올해 초 슬픈 마음으로 그날도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은 그런 기도를 늘어놓고 있는 그때 갑자기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분명히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끙끙 앓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날 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건 홧김에 먹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 깊이 들어온 너무나 놀라운 평안 때문에 굳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엄마와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힌 자라만이 그 속에서부터 어떤 누구도 사랑할 힘이 생겨요. 상처를 준 부모조차도 은혜와 감사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형편이 다 뒤바꿔지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었구나.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부모님을 향하여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게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